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날에 무사하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 가운데 서지 못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나 악인의 길은 파멸에 이를 것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는 시편 2편.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자, 우리가 그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구나.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리고 분노하사 그들을 꾸짖고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 대답하신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것을 내가 알리노라.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리라. 내가 세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릴 것이다.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 경고를 듣고 교훈을 얻어라.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 너희가 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는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원수가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 주셨습니다. 수천만의 대적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는 내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그들의 이빨을 꺾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아멘.